안녕하세요, KT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addres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385회, 404회라고만 적어뒀는데요. 385회, 그리고 403회, 404회, 405회. 지금까지 네번 이상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단어고요. 단어 뜻부터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동사 뜻이 나오는데요. 이네 가지의 동사 뜻 중에 지금까지는 두 개가 출제가 됐고요. 각각 무슨 뜻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은 우리 address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단어 뜻이 명사로 주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소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이름이나 주소가 쓰여져 있다라는 뜻으로 주소를 쓰다 보내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뜻. 누군가가 목적으로 오거나 혹은 발언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목적으로 왔을 때 당신이 그것을 말하다라는 뜻으로 address가 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address는 당신이 address합니다 누군가를 이름이나 직책으로요. 예를 들면 sir 같은. 그러면 이거는 호칭을 쓰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3회 이상 출제됐었던 단어의 뜻이었고요. 문제나 일을 address한다. 당신 스스로를 그것을 어드레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거나 혹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문제나 상황 등에서 다루다, 해결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미스터 킹은 노력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한 두려움을요. 언제냐면 그가 회의에서 말할 때요. 이런 식으로 다루다, 해결하다가 문제로 나온 적이 가장 많았고요. 이때의 정답은 우리 오늘의 문제의 정답과 그리고 resolve. 해결하다 정답으로 나온 적 있고요. 그리고 settle. 해결하다 정답으로 나온 적 있습니다. 오답으로 나왔던 게 explain. 얘는 해결하다가 아니라 설명하다라는 단어로 오답 나온 적 있으니까 원래 뜻이 무엇인지 얘는 문제를 다루다, 해결하다로 쓰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떤 뜻으로 나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다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의 정답은 뭐가 나왔었냐면 answer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떤 사람에게 대답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라는 걸로 address 동사가 쓰인 적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도 해결하다 혹은 말하다로 쓰였을 텐데, interviewees,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들은 address their fear,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말해야 합니다 혹은 해결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능력을. 그러면, 나 두려워요라고 말하다 아니고요. 해결하다가 돼야겠죠. 그래서 해결하다랑 같이 동의어 될수 있는 아이 manage 나왔습니다. address, manage, 그리고 또 뭐뭐 나왔었죠? resolve, settle.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전에도 어떤 분이 한번 질문 주셨는데, 짝꿍이 되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단어들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여러 번 출제되었을지라도 정답이 항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단어 뜻들을 다 알고 계셔야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 단어들 뜻도 잠깐만 보고 갈까요? direct, 감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겨냥하다, 편지를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편지 보내다로 지금 오답 나온 거겠죠? 생각하다, 말하다, 얘도 말하다, 연설하다라는 뜻으로 나온 거겠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나온 단어는 proximity라고 하는 단어고요. 자, 이 단어는 기본 뜻이 그냥 가까움, 근접이에요. 그리고 proximate 라고 하는 형용사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얘는 형용사로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상 가까운 거에도 쓸수 있고, 순서상 가까운 거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까운 거, 물리적인 가까움에도 쓸수 있어요. Italy is one of the countries.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냐면 benefiting, 이득을 얻는 나라예요. 무엇으로부터? 고급 투어리즘, 관광 산업으로부터요. In Europe, 유럽에서요.
The proximity of Tivoli. 그럼 티볼리의 가까움은 누구한테 가깝냐면 to Rome. 로마에 가까운 그 가까움은 또한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재력을요. 그것에게. 여기서 그것은 티볼리가 되겠죠. 티볼리는 이걸로 돈 많이 벌어요 정도고요. 가까움과 동의어가 될 수 있는 아이 nearness 말고는 없어요. persistence 얘도 표제어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고요. 고집, 지속이란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속, 고집이라는 뜻. 그럼 뭐 유지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presence는 존재, 있냐 없냐 할 때의 그 존재. assistance는 도움이란 뜻으로 오늘 거 proximity, nearness, 그리고 앞에 단어 뭐였죠? address, 해결하다, resolve, settle, deal with, manage 동의어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